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2020년 제1, 2회 통합전기산업기사예요.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자, 그러면 전력공학 20문제 한번 1번부터 차례로 풀어볼까요, 한번? 자, 1번 문제. 아주 평이한 내용이죠. 다음 중 송배전설로의 진동 방지 대책. 그러니까 우리가 송전설로 특히, 그죠? 송전설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설치되기 때문에 외부 기후 영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특히 어떤 바람. 이 바람의 전선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바람 때문에 전선이 왜 흔들리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은 ACSR 전선, 가벼운 전선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벼운 전선 쓰기 때문에 바람의 전선이 진동이 많이 심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선이 진동이 생기는 이유가 좀 전선을 갖다 우리가 가벼운 전선 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전선 가벼운 거 써야 돼. 근데 너무 가볍다 보니까 바람에 전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뭐죠? 댐퍼 종류야, 댐퍼. 요 군데군데 댐퍼를 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전선 진동 방지측이 댐퍼. 뭐 이거 갖다 세밀하게 구분하면 댐퍼는 우리가 스톡 브릿지 댐퍼가 있고. 그 다음에 토셔널 댐퍼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댐퍼를 갖다 약간 세분해서 종류를 갖다가 내가 설명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댐퍼를 설치하는 거죠. 그럼 댐퍼를 설치하면 이렇게 약간의 무거운 추를 설치하면 그만큼 전선은 진동을 갖다가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두 번째가 아모르드라는 거 있어요. 아모르드는 뭐냐면 전선이 이렇게 진동이 생기면 전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전선을 갖다 이게 접속한 곳. 전선을 갖다 이렇게 잡아낸 이 부분. 그죠? 애자통해서 전선을 묶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전선이 단선 사고가 가장 심하거든요. 전선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선을 갖다가 좀 보강한 거. 암호란 게 철갑을 입히다는 뜻이거든요. 철갑을 입힌 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서 그죠? 전선을 갖다가 끊어진 걸 방지하는 거죠. 아모르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클램프가 있어요. 클램프. 요 클램프가 정식 명칭이 프리센터형. 현수 클램프예요. 근데 요 내용이 너무 복잡하면 이 프리센터형 현수 클램프 이렇게 암기 안 해도 되니까 클램프라고 줄여서 클램프라고 하시면 돼. 클램프가 뭐냐면요, 이 전선을 갖다 이렇게 일반 클램프 같은 경우는 꽉 잡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선이 막 진동 생기면 여기서 취약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리센터형 현수 클램프는 꽉 잡는 게 아니고, 그죠? 애자통해서 이 클램프를 갖다가 전선을 접속할 때 약간 느슨하게, 그러니까 전선이 이렇게 요동치게끔 이 상태로 잡아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동이 생겼을 때 여기서 이 부분이 전선에 어떤 장력이 걸리는 게 아니고 얘가 이게 전달되잖아요. 경관으로. 그죠? 예, 그래서 전선 끊어진 것 같아 방지하는 게 바로 클램프야. 그래서 전선 진동을 방지하는 장치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설명한 것처럼 댐파, 아모르드, 클램프가 있다. 줄여서. 그러면 조임새란 건 전선 진동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제가 제 설명을 듣고 종류 세 가지만 알면은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만약에 요 문제를 처음 접한 수험생들은 이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없죠. 실제 전선 진동 방지하는 설치는 설지 기구는 뭐냐 이거지. 댐퍼 처음 들어봐, 조임새 처음 들어봐, 클램프 처음 들어봐, 아무로 처음 들어봐. 그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쉽고요. 이런 내용 갖다가 공부하지 않았으면 어려운 거야. 그죠? 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평이한 내용이죠. 교류 송전 방식과 직류 송전 방식. 우리가 교류 배웠고 직류 배웠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뭐?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뭐 1, 2, 3, 4쫙 있지만 다 해석할 필요 없이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 우리가 변압기란 게 있죠. 변압기. 변압기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첫 심에다가 1차 건선을 감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건선을 감죠. 그래서 변압기 하는 용도가 뭐예요? 변압기 역할이. 1차 측의 전압을
2차 측으로 전압변성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2차 측의 전압변성 원리, V2 이꼴, 우리가 다른 과목, 즉 전기기기라든가 전자기학이라든가 회로이론 때 배웠던 거, 전자유도현상, 즉 이런 여기 1차 측의 전력 흘렀을 때 이 사실 변압기 1차 권선과 2차 권선은 회로로 연결 안 된 거죠. 근데 또 2차 측에서 전압이 생긴단 말이야. 왜? 전자유도에 의해서. 즉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자석이 발생하더라. 그죠? 따라서 우리가 전자유도현상 패러데이 법칙 V2의 꼴 DT분의 Dφ. 그 다음에 이 식은 우리가 파이는 Li니까 파이 대신 Li 하면 L DT분의 DI라고 고칠 수 있죠. 이런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2차 측에 전자유도 전압이 유도되더라. 이게 변압기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요 식에 따르면, 패러데이 법칙 따르면요, 시간당 항상 전자유도 전압이 생기려면 반드시 시간 변화당 dt, 시간 변화에 따라서 그죠? 자속이나 전류, 그죠? 자속 내지는 전류의 자속 내지는 전류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어야 전자 유도 전압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에 의한 전자 유도 전압 발생 전제조건이거든요. 즉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교류는요? 교류는 당연히 우리가 시간 변화당 이렇게 전류의 변화가 생기죠. 어떤 오메가 T라고 하는 요 시간 동안에 전류의 변화가 반드시 생긴단 말이야. 그게 교류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변하면 자속이 변하고, 그러면 DT분의 Dφ라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유도 전압이 생기는데, 직류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전류의 크기가 일정하죠. 전류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자속 변화도 없는 거지. 따라서 직류는 절대로 전자 유도 전압을 생성시킬 수 없다. 발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직류는 변압기 못 쓰는 거예요. 따라서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압의 승압과 강압 변경이 용이하다. 그죠? 직류는 전압의 승압 강압이 불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교류의 장점이니까 전압의 승압 강압 변경이 용이하다가 정답이 되는 거고.